섹션 2.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및 대사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소화기관과 주요 소화 효소, 흡수, 에너지 대사, 에너지 권장량입니다. 소화기관과 주요 소화 효소입니다. 효소. 동식물의 세포 속에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특징은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에만 반응하는 기질 반응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을 경우에 효소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의 활성은 온도, pH, 수분 이외에 금속 물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작용의 분류입니다. 소화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계적 소화작용, 화학적 소화작용, 발효작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계 소화작용은 이로 씹어 잘게 부수는 저작 운동과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연동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작용은 침, 위액, 장액 등 소화액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발효작용은 소장의 하부부터 대장까지 세균류가 분해하는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소의 종류에는 펩신, 트립신, 락타아제, 리파아제, 말타아제, 슈크라아제, 아밀롭신, 프티알린 등이 속해 있습니다. 펩신과 트립신 등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락타아제는 유당을 분해해서 갈락토오즈와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5번에 있는 말타아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당류인 메가당을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6번의 슈크라아제는 서당, 설탕이죠. 설탕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입니다. 8번에 있는 프티알린의 경우는 구강에, 입 안에 들어있는 침,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로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소화기관의 효소에는 입에 들어있는 프티알린,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다음에는 위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위에 들어있는 펩신이나 리파아제 이런 것들이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가서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위액들이 다 존재해서 말타아제, 임벌타아제, 락타아제, 그 다음에 에립신 또는 리파아제라는 그런 이제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흡수입니다. 흡수기관은 구강, 위, 소장, 대장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화효소들이 나오는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구강에서의 영양소의 흡수는 없습니다. 구강에서 우리가 좀 전에 프티알린을 이야기했었죠. 프티알린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두 번째, 위. 물과 소량의 알코올을 흡수한다. 위에서는 우리가 펩신,
리파제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백질 또는 지방 등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입니다. 다음, 소장. 섭취 에너지의 95% 정도를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모든 효소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대장입니다.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없었습니다. 각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는 단당류의 형태로 해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단당에는 우리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질의 흡수. 지방산이 완전히 분해되어 담즙산과 결합 형태로 흡수되거나 일부 분해된 형태, 분해되지 않은 형태 등으로 흡수된다. 단백질의 흡수. 아미노산으로 흡수된다. 일부는 소장에서 펩타이드의 형태로 흡수된다. 비타민의 흡수. 수용성 비타민은 물과 함께 흡수되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질과 함께 담즙의 도움을 받아 소장에서 흡수된다. 무기질의 흡수.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고, 일부는 대장에서 흡수되기도 한다. 다음은 에너지 대사입니다. 기초 신진 대사와 활동 대사가 있습니다. 기초 신진 대사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쉬거나 수면 중에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호흡을 한다든가 심장이 쿵탁쿵탁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데 필요한 우리 에너지입니다. 기초신진 대사량은 체표 면적 또는 근육량에 비례해서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활동 대사는 무의식적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러한 때 활용되는, 소모되는 에너지 대사입니다. 에너지 권장량입니다. 일일 에너지 권장량은, 칼로리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남자는 2500kcal, 여자는 2000칼로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소의 권장량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는데, 탄수화물의 경우는 60에서 65% 정도를 먹었으면 하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20%, 단백질은 15%가 섭취 권장량이었습니다. 15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기의 경우는 일반 성인에 비해서보다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기적인 팁에서 나오는 당질, 단백질, 지방이 내는 킬로칼로리를 꼭 암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총 권장량과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원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나 지방의 섭취량, 단백질의 섭취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질에서 1g당 4kcal, 단백질에서 1g당 4kcal, 지방에서 1g당 9kcal가 나온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